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은 그 사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에 8장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옛사람과 옛사람의 그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 되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새것이 되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밖에 있는데 새 사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새 사람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정말 거룩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여러분 그 가면이 벗겨질 때는요, 그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멤버 교회에 등록 카드를 쓰고 교회 멤버십 안에 교회에 이제 성도로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교인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새 사람이 된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예?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여전히 음란하고 가증하고 불법을 행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포로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녔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벗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것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쫓아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벗으라는 거죠. 벗으라는 거죠.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 벗어놓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놓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부정한 옷을 벗어놓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옷을 벗어놓고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두 가지 매일 벗어놓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벗어놓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무한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럼 교회 오면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 벗어야 되는 거. 뭘 벗어야 되느냐? 정말 죄를 벗어야 돼. 죄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욕심을 따라 습관적으로 저지르던 모든 죄의 옷을 벗어놓기를 바랍니다. 예? 그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말입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 말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말하라. 거짓말 버리라. 거짓말을.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입술을 성령이 있으시는 입술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주로요 여러분 사람은 뭐 때문에 망하는가?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지나온 말씀 속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거친 사람은요 거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이 난폭한 사람은요 난폭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정말로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우리 언어 중추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여러분 말 잘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말 잘못해서 저주받고 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분들 기도하다가 보면 손을 얹으면은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고 여러분 딱 손을 얹으면 혓바닥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는 자기 정체를 감쪽같이 숨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손을 얹는 순간에요. 그 사람이 혓바닥이 그 사람의 언어 중추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주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혀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혓바닥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막 그 입으로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뭘 벗어놓느냐? 우리의 말로 죄를 짓는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말로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옛날 잘못된 습관을 버리나 습관적으로 하던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날카로운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휘둘러 대는 거예요. 그 혓바닥을 휘둘러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죠. 말 때문에. 여러분 악한 귀신 중에 강한 귀신이 여러분 언어 중추를 지배하는 귀신입니다. 언어 중추를 지배하는 귀신, 말을 혓바닥을 장악하는 귀신. 그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로 머리끝에서요 발끝까지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다 완전히 악한 영에게 완전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누워서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무서운 악한 귀신들이 막 여러분 난동을 부리면서 빠져나갔는데 여러분 그 사람요. 얼마나 정말로 군대 귀신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속에. 여러분 한두 놈이 아니요. 열 놈, 스무 놈이 아니요. 백 놈, 이백 놈이 아니요. 막 무서운 귀신들이 들어앉아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노략질 당하고 짓눌리고 여러분 막 괴롭힘 당하는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사람의 혀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입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말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말이 여러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한번 녹음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막 이 사람은요 말이 막 청산유수에 막 얼마나 똑똑한 말, 막 맞는 말, 옳은 말. 여러분 목사도 가르치려 그런다니까. 사모도 가르치려 그래. 막 다 가르치려 그러는 거예요. 막 입으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봤더니요. 이 사람이 막 여러분 막 예? 어디서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막 얼마나 세게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지요. 그게 귀신 소리요. 귀신 소리, 귀신 소리, 악한 영의 소리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가 다 무너집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막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이상한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 기도가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혓바닥이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지요.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말버릇, 우리의 잘못된 말버릇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신학한다고 가갖고 막 신학회가 전도사라 그러고 막, 예?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주의 종이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 종로로 살라고? 예? 누구를 죽이려고 전도사가 됩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예?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사역한다는 거예요. 사역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막 앞에 세워놓고 찬양 인도를 시키고 막 여러분 막 사역한다고 막 사람 눕혀놓고 막 여러분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언어 중추가 사로잡히면은요 그 인생이 정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말을 정말로 내 혓바닥에, 내 말에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가 다 빠져나가요. 벗어버려야 되죠. 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범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이 사용하신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왜 근심하는가? 말 때문에 근심한다. 앞에 뒤에 모든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말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탁 엎드려져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습관적인 말, 잘못된 말을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뿌리 뽑아 몰아내야 돼, 벗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입술에 악독한 말을 버려라. 노하는 말을 버려라. 분내는 말을 버려라. 에? 떠드는 말을 버려라. 에? 수다 떠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입술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에? 이 입술로 저질렀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벗으라 입으라. 그게 벗으라 입으라. 여러분 육신의 유혹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성령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령의 새사람을 입으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입술로 저지른 죄만 회개하면은요, 정말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혓바닥으로 저지른 죄만 철저하게 회개하면은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악한 영이, 여러분, 언어 중추를 장악하고, 악한 영이 입술을 장악하고 살던 사람이, 그 입술을 사용하고 그 입술을 이용하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쑥 빠져나가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입술이 이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금 같은 사람은요
말이 천금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쓰는 말은요, 여러분 믿음 좋은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근심하시느냐? 말 잘못하면 근심하시는 겁니다. 말 잘못하면. 그래서 너희는 친절한 말을 해라.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해라. 서로 용서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말을 해라. 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 자녀는 부모를.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딸내미를 다 합니다. 왜? 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닮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제가 말하는 것도 저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말을 버려라. 어리석은 말을 버려라. 희롱하는 말을 버려라. 예?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정말로 남은생에 하나님께서 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벗어라, 입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놓고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놓고 저와 여러분이 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놓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벗고 입는 거예요. 예? 옛사람을 벗어놓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벗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예? 뭘 벗어놓느냐? 분한 것, 노여운 것, 악한 의도, 비방하는 것,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잘못된 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응?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을 입어라, 자비를 입어라, 겸손을 옷 입어라, 온유를 입어라,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잘못된 말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말, 거짓말을 벗어놓고, 위선을 벗어놓고, 정말 이제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예?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분요. 말 안 듣습니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예? 그때 집사 때 우리 교회 와서 막 기도받아요. 집사님, 그 방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죽습니다. 그거 하면 그 말 자체가, 그 말, 악한 귀신이 말하게 하는 그 말 자체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귀신을 계속 악한 귀신 불러들이는 주문이요, 주문. 예?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귀신들로 불러들이는 주문을 막 하니까 악한 귀신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요, 그 방언 하고 싶어가지고 막, 예? 정말로 못 삽니다, 막. 예? 그 방언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막. 여러분, 얼마나 제가요 이렇게 손을 대면 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손 대는 순간에 으악 그러고 막 여러분 막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대요. 제가 손을 대면. 예? 그러니까 막 그 속에 있는 것이 막 발작을 하고 막 비틀어지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빠져나가면 주의 종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방언 하지 말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이 말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회개하고, 예? 진실하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데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시댁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여러분, 그렇죠. 악한 귀신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막 자기가 그래도 막 전도한다고 막, 예?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쑤시고 다니고 전도한다고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누구를 지옥 끌고 가려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에 회개로 벗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놓고 새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